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제가 30여 년 사주 상담을 해왔지만 올해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상담을 통해서 두 분이나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다 이런 분을 상담했는데 제가 저녁에 문득 어떤 식으로 강의를 좀 준비해서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좀 사주에서 좀 벗어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준비했으니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소의 상비를 적어 보겠습니다. 소의 상비. 소의 상비. 이게 무슨 사자성어냐? 한번 오페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페는 없습니다. 소의 상비. 소의 상비, 나는 과연 어떤 유형인가? 나는 소심한 사람인가? 자, 소심합니까? 소심함. 나는 예민한가? 예민한가?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잘 받는가? 상처를 잘 받는가? 나는 삐짐을 잘하는가? 소의 상비입니다. 소의 상비. 사주에서 이 소의 상비를 어떤 유형인가? 사주에서는 네 가지 유형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의 상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출세하기 혹은 성공하기, 건강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털어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소심하고 예민하고 그로 인해서 소심하고 예민하니까 그로 인해서 상처받기 쉽겠죠. 상처받은 다음에 바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 삐지겠죠. 자, 그래서 이 소의 상비가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으면 성공하는데 혹은 건강에 차질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알고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얘를 몰아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대범해야겠죠. 대범해야겠죠. 자, 네 가지 유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소심하고 예민하고 상처받고 삐지게 하게 되면 바로 소심하고 예민하면 어떤 현상으로 가냐면 화를 내고 욕을 합니다. 화. 화낸 욕. 소심하고 예민해졌죠. 그로 인해서 상처받았죠. 그럼 바로 나가는지 화가 나갈 겁니다. 화를 내든지 아니면 자기 혼자 욕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무엇이냐 사건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건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원천 차단을 해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근데 이 네 가지가, 이 네 가지를 했는데, 네 가지 유형으로 사주에서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내가 소심하고 예민하고 상처받고 잘 삐지는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주의 일간이 음간이라는 거죠. 일간이. 일간이 음간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간.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기묘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정묘를 갖고 있는 사람들, 기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신묘를 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개를 갖고 있는 사람, 을정기 신개 일간에서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 일간이 음간인 사람들이 소의 상비들이 많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소의 상비. 여러분들 혹시 일간이 음간입니까? 두 번째는 사주에서 재성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주에 재성이 많은 사람들. 세 번째는 관성이 많은 사람들. 네 번째는 재성과 관성.
반성이 혼재되어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소외 상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소심하고 예민하고 상처받고 삐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화를 내고 성질 내고 욕을 빡빡하고 난 다음에 그로 인해서 사건이 터진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인생을 산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명을 재촉한다,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건강에 대한 부분을 파괴를 한다는 거죠. 늘 이렇게 사니까, 레파토리가, 삶 자체가.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소심한 사람인가, 예민한 사람. 그러면 이런 유형들이 특히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사주팔자에 재성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성이 많이 있는 사람. 자, 관성 하나를 보자. 을유로가 있다. 을유, 신이 있다. 이게 관성이 많죠. 정관, 편관이 혼재되어 있죠. 재성 같은 경우는 뭐냐? 자, 병신이다. 이렇게 했을 때, 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유도 되고, 정유면서 신이라는 글자. 이것도 해당이 되겠죠. 재성이 많죠, 재성이. 재성이 이렇게 많을 때, 재성이 많으면, 관성이 많으면 왜 소의 상태가 되느냐? 재성이 많으면 인성을 극하게 때려놓다는 거죠. 인성이 뭡니까? 이런 경우는 인성이 뭐, 오행상 목이 인성이잖아요. 목이. 재성이 목을 극하니까, 인성을 극하니까. 인성은 이렇게 재성이 많은 사람들은 왜 소의 상태를 하느냐? 인성을 극하니까 지구력이 떨어져요. 지구력. 분노조절장애. 분노조절장애가 있다는 거죠. 왜? 인성이 나를 차분하게 딱 잡아주었는데 인성을 파괴를 시켜버리니까. 분노조절, 성질이 급하겠죠. 재성이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성질이 급하겠죠. 그래서 재성이 많은 사람들이 성질이 높다고 모든 부분에서 참을성, 인내심이 약하니까, 인성을 극하니까, 뇌를, 오행상 목을 극하니까 바로 소외 상피가 나고 있죠. 상처받고 예민하니까 뻐락뻐락 성질내고 할 수 있겠죠. 관성이 많으면 뭡니까? 관성은 나를 직접 일간을 극한다는 거죠. 일간을 극할 때는 일간은 뭡니까? 나니까. 나를 극하니까. 우울증이겠죠, 우울증. 우울증. 나 홀로 좀, 나 혼자 잘 지낸단 말이에요. 속앓이 가슴 앓이. 왜? 온 세상에 나의 도움 세력이 없으니 관성이 나를 직접적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상처받았다는 거죠. 내 삶이 상처나는 거죠. 관성 많은 사람들 상처 많이 받고 삽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민해지겠죠. 세상사 모든 것이 내 편은 없다. 모든 것이 왜 이렇게 힘드냐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소심해졌죠. 자신감이 떨어지죠. 자존감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화를 낼 수가 있겠죠. 예민해지겠죠. 왜? 인성과 관성을 극하니까, 나의 도움색을 극하니까 그렇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분명하게 많아야 합니다. 재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한 개인은 해당이 아닙니다. 많으니까 얘를 착살낸다는 거지. 이 재성이 많으면 인성 자체를. 그러니까 얘는 상처, 관성이 많고 재성이 많으니까 내 주변에 도움, 인복이 없으니까 나는 항상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해서 사소한 문제에서 삐진다는 걸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처가, 내 남편이 이런 유형에 있다면은, 아, 소의 상태구나. 소심하고 예민하고 상처받고 삐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 화내고 성질하다가 그것이 사건화돼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든 자식과의 싸움이 일어나든 주변과의 싸움이 일어나든 해서 사건화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뚱뚱 앓죠. 차라리 하지 말걸. 참을걸. 건강은 이미 약화되고.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뭐냐? 신약사주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재성과 관성이 많으니까 당연히 신약하고, 재성과 관성 혼재되어 있을 때는 더욱더 이중고겠죠. 여러 가지로 힘들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지금 참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많이 이렇게 소외상피, 소심하고 예민하고 상처받고 삐져서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저도 이 부분을 누가 안 가르쳐 줬습니다. 이 소외상품 사전에 안 나옵니다. 제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상담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걸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외상품. 지난번에 이야기한 금골초석도 그렇고요. 금골. 이 근골초석도 제가 만드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마라. 초조해하지 마라. 소가리하지 말아라.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소가리 다 건강 망치고 사업 모든 부분 다 안 됩니다. 왜? 이미 쩔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런 유형들은 아 내가 이렇게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소외상비구나. 그래서 화내고 욕하고 세상상 모든 것이 더럽구나 하면서 사건화가 되고 나중에 건강까지 해치니까 내가 이런 유형이라면 바꾸자. 저도 이 중에 한 가지 유형에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저도 고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이걸 한번 고쳐보려고 제 스스로 소외 상비를 만들어놓고 제가 3000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3000배를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왜? 그렇게 3000배 하면서 머릿속에서 연불 외듯이 왔는데 일상생활 가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사고나 되고 난 데 아 내가 잘못했구나 또 깨달아요. 그래서 1만배로 늘렸어. 1만배. 1만배를 하니까 조금 좋아지다. 그런데도 성이 차지 않아요. 그래서 3만배를 올렸습니다. 3만배. 3만배 하다가 그래도 안 차요. 성이 안 차요. 지금 8만배쯤입니다. 이 8만배를 제가 108배를 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세상서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제가 108배를 한 번도 새벽에 108배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산을 가든 집에 가든 서있든 어느 곳에 있든 저는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8만배째. 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런데 108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자유로워졌어요. 한 80%는 자유로워지다. 8만 배 정도를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마 10만 배를 채우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소외상비를 이것을 제가 조금 고치면서 어떤 부분을 느끼냐면 아직도 이 부분에서는 제가 화를 내는 것도 있는데 욕도 잘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제가 좋아졌냐면 저도 모르게 이 부분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건강에 대한 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제가 80% 정도를 제가 8만 배를 하면서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8만 배 하면서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명절에도 친구들, 동창들 모임에서도 저는 새벽에 108배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화장실에 가서도 108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이 부분을 얻더라는 거예요. 건강을요. 건강을 제가 오히려 건강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많이 제가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에게 지금 이 순간 박차고 나가라. 이 순간 박차고 나가라. 이거에서 절대 여기에 노예가 되지 말아라. 소외상비에 노예가 되지 말아라. 이것이 소외상비가 되면 뇌파토리다. 소심하고 예민하고 상처받고 삐지기 시작하면 그 동생 바로 이건 화내고 욕하게 돼 있다. 바로 순서가 이렇게 돼요. 화내고 욕하니까 당연히 사건화 된다는 것. 순서가 이렇게 감게 돼 있습니다. 내가 자식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민하고 상처받아서 화를 냈어. 그러다 보니까 사건화 돼서 서로가 부부싸움도 다 이렇게 일어나겠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아내가 남편이 나에게 뭔가 나를 상처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화를 냈어. 그리고 나한테 싸웠어. 싸우고 난 다음에 다시 서로 사건화가 되겠죠.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서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건데 이것을 원천 차단하기 시작하니까 이 부분이 좋아지더라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각자도생 지금은 너무나 경기도 그 다음에 삶 자체도 팍팍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도와줄 수 없어요. 자기들 각자 먹기도 살기도 바쁘니까. 그러니까 나부터 각자도생하자. 이런 유형이라면 뭐냐 소외상필 하지 마라. 그래서 늘 저는 연불외대시 외고 다닙니다. 자동차에 있든 어디 소외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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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계속 연불외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자유로워지겠죠. 이 부분에서 완벽하게 제가 자유로워지겠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만에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 데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주에서 금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재성이 많이 있는 사람들, 관성이 많은 사람들, 재성과 관성이 많은 사람들, 내가 타고난 것이 이렇다.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자동방으로 간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삶 자체가 헝클어지고 힘들고 어렵다는 걸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차라리 고쳐보자는 걸 얘기해 주겠죠. 한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5년이 되든 고쳐보자는 거죠. 고쳐보자는 거예요. 고치는 거, 인생에서 내 삶 자체를 한번 변화시키고 내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짜서 준비하고 노력해 나가는 것, 그것 또한 인생의 고귀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이것은 느끼고 체험하고 오랜 세월 체험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아 이건 좋은 것이 있구나 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내 마음속에 이런 부분이 지배한 사람이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저와 함께 소의 상비 그 훈련에 동참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서 굉장히 만족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